충청남도 의회가 최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을 만나 대한체육회를 내포 신도시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안에 대해 건의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현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충남도 의회가 대한체육회 내포 신도시 이전을 위한 쟁걸음에 나섰습니다. 김명선 의장은 지난달 30일 김영도 도의원, 조한영 충남체육회 사무처장 등과 함께 대한체육회를 찾아 대한체육회 내포 신도시 이전을 건의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충남혁신도시로 지정된 내포 신도시는 서해안 복선 전철과 경부선 KTX 연결로 수도권과 접근성이 좋고 공원, 도서관, 예술의 전당 등 최고 수준의 문화 인프라가 조성돼 있거나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명선 의장은 덩치가 큰 기관들은 기존 지역 혁신도시로 많이 이전했지만 충남의 경우 작년 10월에 혁신도시로 지정이 돼 1차 이전의 혜택을 보지 못했다며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인 대한체육회가 내포 신도시로 이전할 경우 이전 기관과 직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지원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도의회는 다양한 연령과 계층의 주민들이 스포츠 프로그램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 스포츠클럽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대한체육회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